2019년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의 주제는 시장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그곳의 어떤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해석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전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주제는 집합도시인데요. 시장이 그런 집합도시 유전자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만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고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언제 정기적으로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자라고 해서 약속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초기 형태의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고 숙박시설도 생기고 창고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은행도 생기고 그 주위로 광장도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가 이렇게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집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재미있는 형태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2019년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주제인 집합도시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 현장 프로젝트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역사, 서울 특히 그 사대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장이 근대 시장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게 지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해석해서 아티스트들이 다시 한번 전시를 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주말마다 서울 도시장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서울 시민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직접 상인들에 대해서 상품을 파는 시장을 할 텐데요. 세운상가 데크부터 대림상가 데크 상의 3층 부분에 있는 그 공중보행로를 배경으로 삼아서 주말마다 개성 있는 시장을 열 겁니다.